다음 사연자 풍월님이신데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분 뭔가 느낌이 쩔어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아,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풍월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 사연을 되게 길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네네. 고민을 하다가 네네.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아, 진짜 우리 그 뭐지, 제가 이 사연만 봐도 한 3개월 분량은 나올 것 같은데, 대충 이제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그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사연은 이제 최근에 한 2017년 1월 달에 2017년. 네네. 이제 고독사 관련해서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제가 예로 이제 필로그로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제가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제가 클럽을 운영했었어요. 이제 유흥 클럽을 운영을 했었고, 와이프는 호텔 셰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반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또 갑자기 기독교에서 클럽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갸우뚱하시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26 이때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살았죠. 거의 삶 자체가 교회였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모임이 있고, 태어났을 때부터 당연하게 그게 마치 제 인생이냐. 부모님도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셨고, 제 친구들도 다 목사님 자제분들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지내다가, 이제 제가 여러 이제 사연들을 거쳐 제 삶의 목표는 뭐였냐면 교회를 떠나는 거였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뭐 국내에서, 해외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많은 일들을 했고, 뭐 강남 제일 큰 교회에서 이제 큰 목사님 밑에서 이제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 지낼 때도 있었지만, 제 목표는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저는 삶을 좀 진짜 제가 평범하게 살아보는 게 제 삶의 목표였어요. 그냥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뭐 쉽게 뭐 무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물 떠다 비는 거랑 진짜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무속인들과 다른 것처럼,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차이가 있어요. 흔히 말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희 부모님은 강신도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또 모르죠.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제가 어떻게 뛰쳐나가다 제가 마음을 먹습니다. 진짜 떠난 삶을 살자. 신을 부정하진 않겠다. 근데 나는 정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가서 예배 탁 드리고 나오고, 약간 이런 삶 있잖아요. 평범한 삶이었는데 저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게 절제된 삶이었고, 항상 손에는 성경책이 있어야 됐고, 아버지랑 항상 성경을 읽어야 했어요. 이제 그런 삶을 쭉쭉 이제 좀 스킵을 해서, 어릴 때부터 기감이 열린 사연들이 많아요. 고통받은 사연,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였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오고, 제가 군대도 이제 214 63수색에 그때 옷단골 시추하는 그 특수작전 들어가는 거를 지원해서 이제 제 삶을 계속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마음은 여기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교회 테두리, 그리고 이게 북한 사람이 남한에 오면 사상을 못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북한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하죠. 모든 생각의 해로가 성경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되게 그게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산다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엄청난 노력을 했죠. 나름대로 막 멋나가도 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제가 삶의 목표를 세웁니다. 평범한 걸 떠나서 클럽이 너무 희양찬란하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일을 하다가 그 클럽을 이제 놀러 가다가 딱
목표로 정합니다. 아, 저 클럽을 밑바닥부터 내가 겪어서 내가 저 클럽 대표가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삶의 목표를 세우고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연애를 하던 중이었어요. 이제 많은 애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이제 연인들끼리 이제 모텔을 가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거의 매일 모텔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결혼하기 직전에 그 모텔을 자주 가는 이제 단골 모텔이 있었어요. 이제 A라는 모텔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방송들이 나오고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이 가니까 제 스스로도 제 그 묻혀두고 이렇게 숨겨놨던 기억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거는 내 종교적인 기준에 관해서 이런 부분인데 하는 기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아, 흥미롭다 보는데 기감이 열린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그래서 한 날은 매일 가는 모텔이었어요. 근데 와이프랑 모텔을 딱 들어갔는데 그 이제 자주 가니까 이제 그 사장님이 호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를 정해주고 이제 계속 그 호수만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이제 그 센서등이 먼저 켜져요. 입구에 있는 센서등이 먼저 탁 켜지더라고요. 제가 잠을 자다가 눈을 탁 떠서 그게 느껴져서 입구를 딱 바라보고 있는데 센서등이 딱 켜지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좀 단련이 돼 있다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설마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컴퓨터 두 대가 바로 침대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가 본체가 켜지는 게 아니라 모니터가 탁 켜지면 파란색이 되잖아요. 모니터 한 대가 탁 켜지더라고요. 파랗게 이제 배경이 되고 그 다음에 그쪽 모니터도 또 한쪽 컴퓨터 모니터도 딱 켜지더라고요. 이제 그 일을 딱 겪고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또 가면 그 객실을 줄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친하니까 그 이제 업주들끼리 근처 업주들끼리 다 친하니까 계속 그 객실을 들어가는데 그 기감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 못해 이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혹시 여기 무슨 일이 있냐. 내가 아 혹시 싶어서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다. 센서도 켜지고 모니터가 켜진다. 그리고 가위는 아닌데 아 기분이 좀 이상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객실을 옮겨달라고 했거든요. 그 객실을 옮기고 나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한날은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친해진 거예요. 그 10번 가면 한 번 숙박이 더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정말 한 몇 번을 갈 정도로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하는 말이 이제 거기가 A라는 모텔이었으면 그 이상하게 안에 있는 휴지통이 B라는 모텔명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모텔이 전소가 됐던 모텔이었던 거예요. 불이 타서 전소가 됐던 모텔이었고 그 전소가 되어서 거의 흉가처럼 있던 그 층 몇 대 층을 이 사장님이 인수를 해서 올 리모델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제 얘기를 딱 듣는데 아 이게 내가 관심을 가지면 기감이 저 가나 이런 이제 호기심을 품고 그냥 즐기고 있었어요 나름. 근데 이제 너무 집중을 하면 깊어지니까 어느 정도 선을 딱 제가 지키고 있었죠. 그 공포에 대한 선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고독사 같은 경우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보셨나 모르는데 이 시체 썩는 냄새라는 게 맡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각인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썩는 냄새가 아니에요. 그 냄새가 그냥 각인이 돼요. 한번 맡으면 그 경험은 그 잊을 수가 없죠. 1월달이었어요. 2017년 1월달이었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모텔값이 아까워서 이제 와이프랑 딱 결혼 직전에 열심히 일을 하고 막 투자 쓰리잡 해가지고 집을 샀어요. 20평 때 집을 이제 둘이 노력해서 사서 이제 신혼집이었죠. 그 신혼집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이제 복도식 엘리베이터 그 아파트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면 이제 양쪽으로 쭉 그 복도가 있고 이제 밖으로 돌출된 외부가 돌출된 입구가 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한날 와이프랑 이제 처갓집을 가서 이제 그 처갓댁 식구들이랑 술을 한잔 했거든요. 술을 딱 한잔하고
집에 대리를 불러서 와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딱 타자마자 썩은 내가 나는데 제가 그냥 속에서부터 이건 시체 썩는 냄새다. 왜 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인상 찡그리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누가 흘렸나 보다. 근데 이제 제가 와이프한테 딱 얘기를 바로 했어요. 자기야 이거 무서우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냄새 분명 시체 썩는 냄새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자마자 와이프는 경련을 하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아니 도대체 뭐 내가 맡을 때는 음식 쓰레기 냄새인데 뭔 시체 썩는 냄새냐. 이제 길길이 나뛰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승가를 치르거나 옛날 상을 치르다 보면 그 시체를 뒤에 이렇게 병풍 뒤에 놔두고 염을 하고 그 들다 보면 그 국물이 흐르거든요. 이제 그 냄새예요.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에서도 시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길가에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 냄새가 각인이 돼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 시체 썩는 냄새는 그 사람한테서 나는 냄새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극한의 이제 그 역함이 있는데 그게 딱 나길래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너무 막 하니까 이제 아 자제해야겠다 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 집이 11층이었거든요. 11층을 딱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데 제 마음속에 아 우리 층이구나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면 그 외부 공기가 싹 들어오는데 1층과 엘리베이터에서 났던 냄새와 다른 진짜 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아파트 그 구조가 막혀있는 복도가 아니에요. 그 아까 말했다시피 엘리베이터 딱 타고 올라가면 개방된 복도식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은 완전 하늘이에요. 뭐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그러니까 잘 빠지는 거죠. 밖에서 나는 냄새는. 근데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복도식 아파트다 보니 그리고 또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저희가 이제 뭐 저희 둘이 돈 모아서 결혼했는데 뭐 신식 아파트는 못 들어가니까 그 불이 막 어두컴컴한데 그 어두컴컴한 데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스멀스멀 진짜 진하게 응축되어 해서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 어둠 속에.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제가 우리 층이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확정을 했어요. 아 분명 무슨 일이 있고 우리 층에 시체는 있다. 수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처가댁에서 마신 술 기운 때문에 제가 이제 잠이 들 수 있었어요. 근데 다음 아침이 돼도 이제 복도를 딱 나서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전날 새벽에 맡았던 냄새보다 좀 덜했지만 충분히 역했어요. 냄새가.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느끼는 거죠. 어떡하지? 이거 복도 중간쯤인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서둘러 또 출근을 합니다. 이제 복잡해진 머릿속으로 이제 일머리로 전화를 하고 일에 집중을 했죠. 이제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고 이제 또 이제 집에 가까워지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다시 집 엘리베이터를 딱 올랐는데 엘리베이터에서는 이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층에 딱 다다르고 문이 열리니까 또 이 안심됐던 제 마음이 요동치는 게 그 역한 냄새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 안다고 생각하니까 저한테는 공포였어요. 그게. 왜 시체 냄새가 요즘 시대에 이 아파트에서 나는가. 저는 나름 확신함이 생긴 거예요. 신고해야겠다. 그냥 다짜고짜 112에 신고를 해서 저는 확신하는데 이건 시체 썩는 냄새니까 조사를 좀 해주셔야겠다. 왜냐하면 여기 노인분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 아파트가 이제 그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막 그 6.25 국가 유공자분들도 사시고 그런 아파트였어요.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제 밖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시끄러운 아파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아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났구나. 다행이다 하고 딱 나갔더니 이제 바로 옆집에서 이제 막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신고해야겠다 하는데 그 공사하시는 분이 야 이거 시체 썩는 냄새다 이거 라고 딱 말을 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목이 이제 집중이 되죠. 그 청소 아주머니들도 계셨거든요. 그 시간대에. 그래서 저도 이제 거들었죠. 아, 아저씨 이거 분명히 시체 썩는 냄새 맞고 며칠 전부터 났다고.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분들한테도 그 경비원분한테 말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무슨 조치가 있을 거고 분명히 우리 층이나 우리 아래 위층에서 뭐 경찰차가 오든 소방차가 올 테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내가 일하고 오는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출근길에
이제 올랐고 이제 가게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뭐 와이프한테 전화가 오거나 무슨 뉴스가 나오길 바랬어요. 솔직히 너무 그게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딱 마치고 기가를 딱 하는데 이제 1층에 밑에서 냄새 안 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일 아니었나? 왜 냄새가 안 나지?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마침 마중을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무슨 일 없었냐니까 무슨 일 없었대요. 제가 그래서 딱 층을 올라갔는데 그게 너무 극한으로 역한 냄새다 보니까 이게 그 제가 안 나는데 나는 듯할 정도로 좀 심했거든요, 저한테는. 그런데 말끔하게 없는 거예요, 냄새가. 그냥 이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이상한 건가? 분명 아침에 아저씨도 난다고 했는데 아니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만약에 이게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거면 진짜 내가 동물 뭐 쥐나 아파트지만 그래도 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나 뭐 고양이나 이런 건가? 그리고 그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다 치운 건가?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와이프는 이 내용을 몰라요. 이 집 모든 내용을 아는데 와이프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기감이 열렸을 때 했잖아요. 그 모텔에서 느꼈던 기감처럼 제가 그 냄새를 맡고 난 날부터 그 기감이 열려요. 어떤 딱 느낌이냐면 제가 아파트 이 복도나 이런 모든 구조를 아니까 잠을 자다가 내 몸 신체 일부가 된 마냥 모든 신경이 연결된 마냥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복도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 그 제 이게 웃기잖아요. 보통 앞에 있는 거에 신경을 쓰고 앞에 있는 사물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문 밖에 있는 그 복도와 거기에 갑자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면서 그 검은 무언가예요. 그 제가 가위게 몸을 움직여보다 몸은 움직여요. 이게 가위인가? 근데 그 검은 무언가가 집 앞에 와 있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검은 무언가가 문을 통과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안방으로 다가올 때쯤에 제가 일어나요. 일어나서 불을 켜죠. 그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와이프가 왜 불 켜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다. 말을 하면 너무 무서워하니까 아니다. 그거를 며칠을 한 거였어요. 제가 그 날까지. 그래서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고 다음날도 출근을 했죠. 냄새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내가 요즘에 너무 윤시원님 방송 많이 보고 막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처럼 기감 열리고 막 예민해져서 헛게 느껴지고 헛게 보이는가 보다. 그리고 느껴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닫아요. 제가 그런 공포심 자체를 호기심으로 여는 게 아니라 아예 무관심하게 닫습니다. 근데 그게 그날 밤에 깨져요. 딱 엘리베이터를 여는데 미친 듯한 또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제가 그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냐면 왜 계속 나지? 왜 하루가 안 났지? 제가 그때 확신을 한 게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이거 타살이다.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갑자기 나니까. 하루를 거의 한 24시간 넘게 냄새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냄새가 역하니까 이건 분명히 냄새를 누군가 가렸다. 3, 4일 동안 나는 냄새가 하루 동안 아예 안 난 경우면 이건 타살이다. 이제 그걸 느끼면서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지? 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지? 그리고 만약 진짜 누가 타살이든 저게 시체 썩는 냄새면 왜 저 죽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내가 이걸 관심을 가지니까 저 무언가의 존재가 나에게 관심을 바라나? 라는 걸 제가 그 밤에 새벽에 잠을 자면서 계속 곱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합니다. 와이프, 자기야, 이거 냄새가 안 났다는 거는 누군가 냄새를 없앴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안 날 수가 있냐. 근데 그 와이프가 그 냄새가 다시 난 거를 맡았어요. 그 와이프도 이상하다. 분명히 하루 동안 아예 냄새가 안 났는데 다시 냄새가 난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와이프도. 그래서 제가 밖을 나가요, 새벽에. 그 냄새가 나는데 나가가지고 이제 컴컴한 이제 복도를 보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집이 있더라고요.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이제 완전 불이 꺼져 있는 복도였는데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아, 저 집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와서 새벽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아침 되면 내가 출근하면서 경찰서에 들리거나 바로 집 건널목 그 신호등 건너면 경찰서였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겠다. 신고를 하겠다.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못하면 내가 출근이 바빠서 못하면 오빠가 일어나서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잠을 잡니다. 어떻게 잠을 자고 눈을 딱 뜨니까 와이프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신고를 못했다. 오빠가 신고를 해라고 하고 제가 알겠다고 하면서 막 부랴부랴 준비하면서 밖을 딱 나오는데 폴리스 라인이 딱 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드디어 됐구나. 신고하는 길이었는데 폴리스 라인이 딱 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방관이랑 딱 그 타이밍이 어땠냐면 형사 일반 경찰관 그 형사들이 있었고 이제 과학수사대가 딱 올라오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방관이 이제 복도 중간쯤이었거든요. 그 집이 저희 집 옆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엘리베이터 탄 데가 있으니까 딱 가면서 아 다행이라고 사람 죽었죠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소방관이 예? 이러더니 갑자기 그 입구 현관 쪽에 있는 형사 두 명이 뭐라고요? 하면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사람 죽은 거 맞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지금 신고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그 이 사람들은 저를 잡죠. 그렇게 제가 반응하고 저 너무 반가우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니까 맞죠? 맞죠? 계속 물어보니까 맞대요. 근데 지금 너무 부패가 심해서 손을 못 이게 시체가 오래되면 들러붙거든요. 그냥 그 장판과 그 콘크리트와 일체화가 돼요. 오래되면. 그래서 지금 손을 못 쓴 상황이라서 특수장비를 불렀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데 왜 얘기 안 했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며칠 동안 거의 한 5, 6일 동안 이런 일을 겪었고 저는 처음에 쓰레기 냄새인 줄 알았다. 그래서 제가 막 와이프랑 톡한 주고받은 내용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오늘 그 톡 주고받은 거 오늘 신고하러 가려고 했다. 안 그래도 냄새 나서 여기 누구 죽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다. 하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형사. 근데 형사님 저는 이거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래서 제가 막 열변을 토하려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 현관문 쪽에 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눈을 딱 마주쳤어요. 이제 키가 작은 안경 쓴 사람이었는데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이제 그 사람이 제 지인이었어요. 그 마주친 사람이 눈이 마주친 사람이 제 지인이었고 저는 이제 저건 타살이다라고 타살을 의심해볼 만하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러더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풍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말문이 막혔죠. 그래서 제가 형사를 따로 불렀어요. 계단을 인사 대충 하고 아니 형이 왜 여기 있냐고 이제 인사를 대충 한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형의 아버지였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왜 저한테는 굉장한 미스터리한 부분이냐면 그 형은요 저희 아버지랑 살고 있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개신교 교회는요 막 그 좀 불우한 환경에 이제 고아들이나 이제 막 그런 청소년 그런 사람들을 많이 거둬요. 그래서 학비도 지원해주고 이제 집을 구해서 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형이었고. 이제 그 형이 이제 나이를 먹고 저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많았는데도 독립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는 뭐 교회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너무 교회에 깊게 관여하던 사람이다 보니 저 그런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도 교회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있다 보니까 그게 당연시 되거든요. 누군가가 도와주면.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의 도움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살고 싶은데 살다가 다시 답이 없으면 교회로 돌아가요. 왜? 밥도 주고 비전도 제시하고 모든 걸 지원해줘요.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만 해도 아버지가 그런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한테 매달 600만 원씩 헌금을 했었어요. 지원금으로.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아버지랑 이제 나중에 제 사연을 또 말씀드릴 건데 아버지랑 떨어져 산 지 엄청 오래됐었고 제가 군대 전역을 하고 갔을 때도 제 방을 그 형이 쓰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역겨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 나조차도 독립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 하는데 저런 애들을 버릇을 잘못 들이냐라는 마인드였는데 분명히 고아였어요. 10년을 넘게 저는 그 형은 고아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네.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아버지
그 오랜만에 전에 아버지 놀라시죠. 그 누구 기억나냐? 지금도 우리 집에 사냐? 하니까 아니래요. 나갔대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아 그러냐? 근데 아버지 있는 거 알았냐? 무슨 소리 하냐? 고아 아니냐? 아 지금 아 그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딱 끊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오랜 기간 교회 안에 있던 그 형이 고아였거든요. 분명히 고아였고 제가 클럽을 운영했을 때 있잖아요.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가 거의 총괄로 있다가 나중에 제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클럽에도 놀러 온 걸 제가 봤어요. 그 형은 제가 너무 멱변을 하다 보니까 상상을 못하고 또 제가 외형적으로도 많이 바뀌니까 못 알아봤지만 그 형이 클럽 안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클럽이었고 한때 제일 좀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클럽이었기 때문에 딱 그 형이 그 형이 이제 누구나 오는 거죠. 웬만한 젊은 사람들이 다 한 번쯤 오는 클럽이었어요. 근데 딱 들어오길래 이제 속으로 욕을 했죠. 에휴, 저렇게 하고 또 돈 쓰고 돈 없으면 교회 가서 밥 먹고 그러니까 삶이 저렇지 간절하지 못하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형이 거기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이라는 게 삐딱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고아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아버지고 그럼 그래도 그 아파트는 월세를 안 내는 아파트였거든요. 그 가격이 그렇게 안 하고 또 월세로 살기엔 애매해서 그 지역 특성상 거의 다 자가예요. 그 아파트가. 그래서 그래 비싸지 않지만 그래도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금액이었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뭐 아버지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은 적 있냐 무슨 얘기 들은 적 있냐 들은 게 1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끊고 제가 스스로 그냥 확신을 했어요. 그냥 아 이거는 제가 연루돼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형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냄새가 안 났다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한 방법이 없다. 안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이 아파트 전체가 진동을 할 만한 냄새가 났는데 왜 그 24시간 지난 그 하루가 냄새가 나지 않았냐. 왜 주위에서 막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기고 유동인구가 생기고 냄새 난다는 말을 누군가 듣고 냄새를 지웠는데 그게 과연 바깥에 청소한다고 냄새가 안 나는 냄새였냐. 우리 집이 바로 옆집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소름 돋는 일이 여기서 또 생기는 게 제가 이게 너무 소름 돋고 갑자기 무서웠어요.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얼굴을 봤다면서. 근데 오빠 말이 맞으면 해코지하면 어떡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 고독사에 관련된 내용을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왜 올렸냐면 혹시나 싶어서 무슨 해코지를 당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만 아는 사실이었는데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뒷받침할 내용이 없으니까 그걸 페이스북에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재밌다면서 무슨 소설인 것 같다면서 댓글을 달겠죠. 제 지인들이. 그래서 근데 거기에 쓸데없는 내용이 있어서 와이프가 이런 내용을 빼라 해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현실적인 내용 영적인 내용도 없고 그 형에 관련된 부분도 없고 딱 자료를 남기고 왜 제가 그런 일을 했냐면 그 형이 그 옆집 저희 집 아 그 옆집 옆옆집 옆, 그 저희 집 그 다음에 그 옆집까지 쪽지를 붙이고 간 거예요. 풍어라 나 누군데 그때 이야기를 못했네 전화번호 줬고 연락 좀 주라 이야기 좀 하자.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경찰 쪽에서 그런 얘기를 갔겠죠. 이제 뭐 타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 근데 그 형이 그 쪽지를 집에 붙이고 간 거예요.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와이프도 찾아오면 어떡하냐. 근데 이게 그 제가 나오는 걸 못 봤으니까 그 옆집인지 옆옆집인지 저희 집인지 또 그 저희 집에 또 그 다음 집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쪽지를 다 뗍니다. 다 떼고 제가 와이프한테는 앞으로 들어갈 때 무조건 나랑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집에 혼자 있다 들어오면 아예 반응도 하지 마라. 잠금장치가 3개였거든요. 반응도 하지 마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겪었던 그 기감이 열리면서 제가 그 감정이 녹는다고 해야 되나요? 왜 초조하고 내가 초조하고 감정적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짓고 왜 내가 초조해하고 안타까워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 형이 이제 더 이상 뭐 연락이 오거나 나타난 일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너무 그간이니까 그 나중에는 형사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그 담당 형사를 전화를 해도 이간이 됐대요. 그 담당 팀으로. 그래서 제가 그 와이프의 지인의 친오빠가 그 중부 경찰서 이제 그쪽 형사 관련 있어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지금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타살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그 고독사가요. 그 저희 지역에만 일주일에 몇십 건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죽으면 막 뉴스에 나오고 9시 뉴스에 나오고 그게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큰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 주에만 11번인가 12번의 고독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 고독사라는 게 거의 대부분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넘어서 그냥 그 시체 썩는 그 부패함의 모든 공간이 영향을 받아서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대요. 그리고 수사 진행 자체가 안 된대요. 그게 자살을 한 건지 그냥 배가 고파서 죽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결과가 딱 이거래요. 소주 3병이 옆에 있었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자세에서 완전히 부패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조사할 게 아니라 그냥 고독사로 처리를 되고 뭐 조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런 의구심을 내고 이거는 타살일 것 같다 이거 조사해봐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의구심들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오로지 제 추론인 거죠. 제 혼자만의 생각이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그때 아 세상이 이제 변해서 이렇게 죽음이 와도 모르는구나 좀 많이 안타까웠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한 이유는 제가 하고자 한 내용들이 굉장히 딥하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수도 있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삶 속에서 가장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좀 신기했던 일, 물론 귀신도 안 나오고 물론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가 2017년도 1월에 겪었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풍월님. 예. 소름 돋았어요. 근데 이제 좀 권성 징악 형식으로 좀 범이 네. 잡혔거나 뭔가 있었으면은 진짜 깨끗한 네. 사회가 됐었을 텐데. 네. 아. 근데 그 집 팔렸다. 아, 그 집 팔렸어요? 아, 예, 예, 팔았어요. 아, 옆에서 그 재수 씨가 이렇게 거드니까 진짜 완전 개소름이다 이거. 보통 썰 같은 경우는 자기만 알고 있는 썰들이 되게 많은데 와이프가 되게 무서워 많이 했어요. 왜 오빠는 그때부터 와이프가 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오빠는 도대체 죽었는지 어떻게 알았냐.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하나씩 했는데 다 얘기해주면 너무 무섭게 와이프 같은 경우는 검은 사제들 있지 않습니까? 에. 영화 검은 사제들. 그거를 보고 일주일을 잠을 못 잘 정도로 겁이 많거든요. 아 근데 진짜 그러니까, 공감하는 네. 게 공감하는 게 네. 귀치 그리고 냄새 그리고 이제 본인은 솔직히 말해서 돌아다니면서 다 어찌 됐든 간에 정리가 딱 됐잖아요. 예. 근데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를 더 이상 어떻게 좀 못한다는 부분에서 공감해요. 예. 오. 와 이분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아 그래 뭐 MSG 좀 어느 정도 있겠지라고 하는데 다 공감 가는 얘기들이야. 오. 그래서 제가 윤시현님 방송이 좋은 게 예. 지금 뭐 시간이 더 이상 제가 사연을 말할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그런 방금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 이걸 윤시원님한테 뭐 이렇게 제보를 하거나 그 가정 속에서 그러면 그 뭐 진또님이나 하련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무속적인 부분은 원인을 찾아내고 지금 무슨 당장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당직기처럼 여기 뭐가 있다 여기 뭐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종교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할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큰 위안이 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말을 할 데가 없고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한계도 있어요. 분명히 천주교 뭐 제가 뭐 이제 뭐 쟤는 그러면은 뭐 개신 기독교가 아니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딱 상태가 신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종교는 싫은 사람이에요. 그 어떤 종교든. 저랑. 근데 이제, 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이 프로그램이 재미가 있고, 제가 솔직히 겁이 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성경 한 권 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서 빙의자를 만나서 경험했던 그런 삶을 살아올 때 그 느끼실 거예요. 그게 고통이 돼요. 그죠. 진짜 극도로 예민해지고요. 그게 진짜 뭐 그래서 저는 무속인 분들도 공감을 하는 게 저거는 보통 일이 아니란 걸 느껴요. 보통 정신으로도 살 수도 없고 제가 개신교였지만도 그런 세계를 알고 있고 그냥 들은 거랑 또 알고 직접 해본 거랑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경험한 거는 또 문화도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공포를 다쳤을 때 얼마나 극심한 공포에 마음이 잡아먹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세계로 또 흘러가는 부분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이제 종교를 탈종교화해서 솔직히 제가 여기 개들을 많이 하거든요. 막 웃기려고 막 시원님도 욕하고 막 뭐 시청자님들도 막 놀리고 하는데 제가 좀 많이 치는 내용이 탈종교에서 보자 이 관심 자체가 위안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위안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겁이 나는 게 솔직히 제가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내용들을 여기 풀 거고 개신교 관점에서의 엑소시즘에 대한 것도 언젠간 제가 풀 건데 네. 이제 제가 이걸 딱 풀면은 저조차도 그 감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진또님이 지금 당장 무속인이 너무 싫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떤 노력을 하면 무속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극도로 힘듭니다. 진짜 많은 괴롭힘을 당할 거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 거고 조금 하나 안 되면 신이 노했나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제 그만큼 힘든 삶인데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함으로써도 최근에 이제 현재 진영형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클럽을 정리하고 이제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요식업을 하면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되새기고 아 이제 시원님한테 제보를 해야겠다 며칠 전에 톡을 보내고 맞아요. 이제 제가 기감을 스스로 좀 열어봤어요. 아 이런 예전에 느꼈던 감각들 한번 돌아와봐. 아 내가 공포에 한번 마주해볼게. 이제 나도 한번 마주해보자. 라는 마음을 딱 먹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제 현상들이 좀 나와요. 뭐 그런 부분들도 공유를 하고 싶고 이제 한 배를 타려는 마음으로 이제 사연을 이제 드린 겁니다. 큰 결심하신 게 근데 제가 카톡을 딱 저번에 받았잖아요. 예. 진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큰 결심한 것처럼 오호 카톡 저장 그리고 그 전에 저한테 그 저번 주 너아미 때 그 글 쓰셨죠? 채팅창에다가 카톡 그 예. 사연 보내면 되냐고. 예. 아 그죠. 여기에 예. 제보해야겠군요. 좀 내용이 방대해서 사건 정리하고 톡 보낼게요 하고 딱 받았을 때. 네. 이분이 뭐 이렇게 대단할 게 있나 하고 이제 딱 보낸 사연을 봤어요. 딱 봤는데 나 여기서 이분이 큰 결심을 한 것도 느꼈고 이분 사연이 지금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보고 제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다음 주에 순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 보시죠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사연 들어보니까 와 소름은 소름이네 진짜. 아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다고. 다음 주에도 가능하시죠? 네 항상 대기 중에 있고 항상 그 실시간은 챙겨보고 네.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혹시 네. 저희 치킨 패밀리에 네. 들어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 그 치킨을 와이프한테 어필을 한 거예요. 와 괜찮죠. 여기에 몇 주 이상 들어가면 치킨이 나온다. 아 치킨도 드리고 저희가 또 이제 금전도 어느 정도 좀 용돈벌이 형식으로 이제 좀 드리니까. 그럼요. 저희는 좀 그래요. 아니 근데 그 경남 쪽 분이세요? 예, 예 저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사투리가 진짜. 아 최근에 김해 스케줄 계셨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와이프랑 얘기했던 게 시원님 오면 그 스케줄표 보고 오면 연락드려서 저희가 그 팀원들 방 잡으면 거기에 식사 제공하려고 마음먹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취소가 돼가지고 뭐 언젠가 저희는 부산 맨날 내려와서 네. 언젠가 한번 제가 밥을 사드릴게요. 네. 아 아닙니다. 제가 그 팀원들 식사 제공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풍월님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가 그, 네. 그 먼저 혹여라도 연락이 없으면 카톡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예, 예. 여기 채널에다가 글 써주시면 바로 이제 패스 될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 치킨 패밀리로 오신 거 환영하고 다음 주에 꼭 네. 다음 사연, 다음 주 예고 한 번만 살짝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시원의 공포 라디오 너만 아는 미스테리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두들 굿나잇.